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자, 266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거래신고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한 4개 정도 나올 건데, 자, 부동산 거래신고만 2개, 요것만 이제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먼저, 자, 266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요 놈만 2개.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전체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서식. 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거기 항상 하나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래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서식 작성은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맨날 시공구청에서 다시 작성해서 또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266페이지는 뭐 따로 볼 건 아예 없을 정도로, 그냥, 자, 부동산 거래신고,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안 한다. 거기도 자 이미 나왔었고요.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만 신고해라. 자, 임목은 돈 안 되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사벌 엄두로 아예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 중개대상물 말고 부동산, 자, 중개대상물 신고한다 그러면 X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예 신고를 안 합니다. 좀 이따 확인 설명서도 자, 토지하고 건축물이지 임목은 아예 공법 자체도 적용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거래. 거래가 좀 넓게 보이지만은 여기는 매매만 교환도 증여도 다른 거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거의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이제 거의 15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267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자, 2005년도에 개정해서 자, 2006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에다가 매매 금액을 이렇게 매매 금액을 다 써놓으니까 정확하게 그 집이 얼마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해놓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요. 자, 267페이지도 아예 안 봐도 거기 아예 뭐 밑줄 그을 것도 없습니다.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하나 더 뭐 뒤쪽에 자, 268페이지도 뭐 따로 나올 건 아예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 정도는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269페이지에 이제 재정 목적. 자, 여기에 뭐 재정 목적은 뭐 내본 적은 없지만 앞에 공인중개사 법률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기 이제 뭐 전문성 제거. 그 다음 이제 중개업 잘 되라 육성.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는 똑같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를 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신고나 허가 등을 정해서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신고 그리고 허가 뭐 사전에 허가 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허가 안 받게 되면 막 징역불금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실까요? 건전하고 투명한 무슨 질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이제 요 문장은 중요할 겁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 저기 공인중개사 법률도 마지막에는 거창하다고 국민 경제 이바지 그랬습니다. 여기도 국민 경제 이바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는 조금 다르다.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만 꼭 그거는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너무 간단해서 시험 문제는 안 내겠지만 최종 목적 앞에 공인중개사 법률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용어 정의도 여기는 안 되겠죠.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만, 나무 없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는 없다. 그런 거 신고 안 해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 등에는 부동산 말고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권리까지도. 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내 눈에 보이는 부동산 말고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아직은 없어도 나중에는 만들어질 거예요. 뭐 공급계약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건업도 신고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만 이것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뭐 권리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남제 자 외국인 등까지도 이제 모두 거래 당사자에는 포함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 그리고 서식에서도 하나가 나오니까 하나 정도는 나올 거다.
라고 보시고요. 자, 270페이지도 법률을 자, 오른쪽에다가 풀어놨으니까 오른쪽으로 바로 보실까요? 자, 271페이지 이제 자, 신고 의무자. 자, 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여기는 우리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이 어디다가를 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신고관청 이래서 이제 왜 틀렸게 이렇게 내봤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늦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건데요. 여기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매매합시다. 10% 받을 때입니다. 잔금이 아닙니다. 등기할 때 아니어게입니다. 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그건 등기고 여기는 신고는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졌다라고 해제 등의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출삭방정 떨고 신고부터 먼저 하더니 나중에 없어졌다고. 없어졌다고 신고해라. 나중에 이제 계약금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못 치러서 없어지는 계약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요. 어차피 계약금도 많이 걸어놓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갑니다. 가니까 언제부터 먼저 신고해라. 거래계약 체결을. 자, 첫 번째 줄에 거래계약 체결을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60일. 요거 옛날에는 30일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다? 60일. 그러니까 요거 뭐 30일로 약간 뭐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바뀌었고 거래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잔금 아니다. 그러니까 요 단지에 거래계약 체결을 위에다가 잔금 X. 자 271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습니다. 잔금 말고 잔금 그러면 이미 늦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도금 한 달 후. 잔금 한 달 후 이러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이렇게 늦으면은 거대로 신고하지 말고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계약서 얼른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찢어버리고 다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얼른 낼름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될 거지 뭐하러 울고불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대로 안 해갖고 이렇게 60일 넉넉하게 줬는데 신고를 늦어서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막 수억씩 걷어들인다고 국토교통부가 엄청 자랑합니다. 여기 근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장관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60일 이내에 그리고 여기 이제 소재지 잘못 찾아야 됩니다. 관청도 못 찾니 이제 이럴 겁니다. 어디라고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왜냐면 그냥 세종시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옆에 대전에 옆에 인천에 서울에 아니면 대구에 뭐 전국 물건 우리가 소개하니까 여기저기 아니면 어디여기입니다. 어디라고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문제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왜 틀렸게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그냥 주소지 이러면 금방 알았을 건데입니다. 이거는 어디 소재지라고요? 물건 부동산 등의 소재지. 두 번째 앞쪽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꼭 밑줄로 해놓으시고요. 중개사무소 또 한번 내볼 만합니다. 중개사무소도 아니고 주소지도 아니고 뭐 서울 양반이 세종시다가 땅 샀대 서울이 아니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물건 있는 여기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신고관청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딱 60일 맞춰서 신고하려고 했다가 늦으면 500만 원 얻어맞을 거냐고 알고 신고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만 요 다만도 꼭 보실까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도인이 될 거 매수인이 될 거 국가면 누가 할까요? 꼭 일반인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가가 할 거 여기입니다. 일반인을 못 믿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당사자는 편해졌네, 우리 개인은 편해졌네. 국가는 우리 신고 안 해도 된대요. 딱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냥 여기 이제 국가 등 시험 문제도 저렇게 그냥 줄여서 국가 등 이럴 겁니다. 뭐 자세히 뭐 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볼까요? 세 번째 그때 어디라고요? 국가 등. 자 거기다가 꼭 국가 등에다가 밑줄 놓으시고요. 그냥 개인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말고 누가 신고한다고요? 국가가. 자, 세 번째 줄에 꼭 국가 결론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 아직 안 틀리고 딱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디귿번호 보실까요? 일방이 거부하면 신고 못한다가 아니라 원래 나란히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는 엄청 복잡해집니다. 거래계약서 사본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유서 왜 혼자 오셨냐고 저 사연 있어요 라는 사유서 서식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서 쓰면 돼요 게입니다. 그 서식을 내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 거부한 사람은 신고 안 했으니까 500만 원 약과대료 얻어맞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누가 신고할까요? 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 개업이.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는 쏙 빠져버리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저거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못 맞추면 우리 개업이 얻어맞습니다. 아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신고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다가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거래 당사자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누구만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라고 해서 매도물 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옆집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오게입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명 날인도 공동으로. 안 한 기업은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남재. 자, 두 번째. 이제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신고 대상물. 자, 이미 시험문제 나와봤습니다. 뒤쪽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대상. 자, 먼저 첫 번째. 토지하고 주택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분양계약. 그리고 상가도, 요 상가도 이제 분양권. 옛날에 상가 같은 거 이제 신고 안 했었는데 신고해요. 그리고 토지도 신고합니다. 토지에 분양권. 그래서 요 분양권도 모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넓어졌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요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가보면 땅, 토지하고 건물이 내 눈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무슨 계약? 매매. 그럼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하는 거 찾아봐. 이렇게 자꾸 냅니다. 증여도 안 하고. 그건 거래가 아니니까 그입니다. 교환은 서로 바꾸는 거니까 상호 거래로 양도소득세도 둘 다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 라고 매매만. 거기 매매만 꼭 밑줄을 해놓으실까요? 매매만 신고해라. 매매만 매매하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만들어준대요. 공급계약. 그럼 아직은 확실한 건 없을지 몰라. 그입니다. 자, 먼저 2번에 보실까요? 이제 여기 이제 공급계약.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뭐게요? 라고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꼭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신고 대상도 모르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계약? 공급. 여기는 공급에다가 꼭 박스 좀 볼까요? 공급 계약. 이렇게 이제 나눠지니까요. 여기는 상당히 또 복잡해하십니다. 8개 법률. 자, 그 8개 법률은 시험 문제 나와봤다. 이제 안 나온 놈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건축법 있나, 임대주택법 있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공법에서 오다 가다 보는 법, 여기 이제 있는 법하고 없는 법 꼭 신경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박스에다가 한 4개 넣어놓고 찾아보세요. 라고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요놈 이제 상가인데요. 자, 그 내용 몰라도 괜찮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을 분양받죠. 자, 그러면 요것도 뭐해라? 신고해라. 그입니다. 여기 이제 상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건축물은 주택은 없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기업법 옆에다가는 상가 요렇게만. 상가를 공급받는 계약. 여기에 바로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니은번 공공주택 특별법. 자, 박스에 꼭 들어올 때, 자, 요 니은번 같은 거 잘 들어올 겁니다. 법이 생소하잖아요. 요 놈은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리고 요 법 비슷한 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유사품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이니까 이제 나란히 알겠네요. 도시개발법. 환지 주잖아요. 요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싹 밀어버리고, 그입니다. 간보을 적용하니까 땅은 적게 오고, 한 반토막도 안 오고, 그것도 어차피 도시적 되니까 땅값은 많이 올랐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남재, 니로 보실까요? 아파트 바꿨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가고요. 남재, 자, 미운법 보실까요? 요 놈이 이제 작년도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 문제 안 나봤대요. 게입니다.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기 이제 니르번하고 미음번 좀 있다가 어느 놈은 사업시행, 어느 놈은 관리처분 해서 아마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내볼 만합니다. 그래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것. 그리고 요 미음번은 집을 뭐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빈집, 집이 비었는데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수리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을 줘요. 게입니다. 요건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수리해서.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그랬잖아요.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법이라고 했는데 법이 그냥 요놈은 저 한쪽으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요놈 아예 그냥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 오다가다 보게 되면 요런 사업을 좀 한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뷰폼 보실까요? 공장하고 많이 관련돼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이제 법률들은 공법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특히 저 니은법, 그리고 비읍법. 이런 놈들은 정말 많이 생각 안 날 겁니다. 뭐 어차피 주택법은 우리가 배우니까 알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땅, 택지개발, 촉진법. 그래서 몇 개? 8개. 여기 8개입니다. 땅 8개의 법률 정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3번. 자, 여기 이제 더 불안한데, 여기는 지위. 아직은 아예 땅도 안 가봤습니다. 지위. 근데 당첨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선정. 선정이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위. 여긴 지위에다가 밑줄 해놓으실까? 지위에다가 박스를. 아까는 매매 계약. 자, 있는 계약. 자, 부동산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을 받는 거고, 만들어서 받는 거고입니다. 여기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여튼 어디가 있기는 있는데, 당첨은 됐는데, 아직은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공급은 받을 거예요.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이것도 이제 아까 보셨던 앞에 여덟 개 법률, 그거 이제 두 개만 써놓고 나머지는 등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아까 여덟 개입니다. 따른,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여기입니다.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선정된 뭐 지위. 그래서 이제 저 선정됐어요.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자, 보통 이제 청약 같은 걸 신청해서 뭐 선정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어디가 있는지 아예 구경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선정된 지위, 그냥 지위계입니다. 어떤 지위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모 보실까요? 요 이제 두 개 법률 잘 보실까요?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은 여기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인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관리처분. 아마 시험장 갔더니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그리고 빈집. 요 빈집은 뭐래요? 빈집은 자, 언제라고요? 사업시행인가 합니다. 어느 놈이 더 빠른가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요건 뭐라고요? 사업시행인가 라고 꼭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번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상이 되는 계약을. 요건 너무 문제가 성의가 없었고요. 이제 박스에 들어온 거 이제 다 맞진 않을 거요. 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두 개 정도는 맞고 두 개 정도는 안 맞을 것 같고. 자,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억법 볼까요? 아까 상가 이렇게 써놨을 건데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보셨죠? 아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셨고 첫 번째에서 봤을 거기입니다. 눈도장 한번 확 찍어놓으셔야 됩니다. 교보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벌써 틀렸다. 그러니까 다 몰라도 되긴 한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번을 볼까요? 도시개발법, 환지반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박스에 있었던 놈들은 이제 아예 안 들어올 겁니다. 한번 냈으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니은본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택법, 이건 이제 많은 세대를 아예 공급받을 겁니다. 건축법은 내 집 한 개고 그입니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요건 이제 선정인 거 공급받는 자로 선정 세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말고 하여튼 뭐 요 법도 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공급받는 자로 선정이 됐대요. 요것도 어차피 봤죠. 주택 봤죠. 이러니까 여기도 들어가. 요 놈도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의 말씀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이제 아파트 주고, 혼집 주고, 새 집 바꿨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정말 관리처분 맞습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로 이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것도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럼 몇 개입니까? 네 개 모두. 자, 5번. 네, 5번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문제 내놨습니다. 또 괜히 헷갈리고 계십니다. 하나는 꼭 안 들어갔다 하고 눈이 가요. 3번, 4번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로? 5번. 5번 모두 맞았습니다. 네 개 모두 정답. 그거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상한 법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273페이지 이제 한번 쭉 보고 한번 메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어디다가 할까요? 아까 한번 봤었습니다. 바로 이제 종류 쭉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그리고 아까 한번 봤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거래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이네? 60일. 정말 잔금 아니다. 그리고 빨리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요거 늦어지면 5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요? 나와 있습니다. 언제하고 어디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중개사무소 아니다. 그럽니다. 맞을 수 있겠지만 물건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떡할 거요? 그럽니다. 물건 있는 쪽으로 그럽니다. 저기 대구 그러면 대구로 가야 됩니다. 뭐 갈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외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월 네월 다 버리고 그럽니다. KTX 대고 가실 겁니까? 고소리입니다. 자 이제 2번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을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을 볼까요? 그럼 시장 그냥 정확하게 한 줄 찾아갖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관청에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부동산 등이지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그걸 치사하게 내봤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신고필증 받았는데요. 검인을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저기 시군구청에 가서 뭐 투기 같은 거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하기 전에 먼저 검인부터 받고 와. 근데 신고는 했는데요. 그러면 검인을 또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검인이 더 여긴 약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 됩니다. 부동산 그런 신고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다 포함됐겠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자 신고를 했으면은 검인은 뭐 한 걸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그럼 이제 아주 엉뚱한 소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도 검인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했던 거 또 하러 가면 짜증 나겠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점검했는데 왜 또 검인을 또 받으라고 한대요. 그럽니다. 쟤들도 귀찮을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검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신고하면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은 것으로 봤으니까 검인 받을 필요 없다. 대신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증 정말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요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 사항은 이제 이럴 겁니다. 신고 사항이 뭐냐고 그입니다. 자 신고 사항 알아야 되겠죠. 뭐를 신고를 해야 되나 그 박스만 보고 서식만 보면은 다 있으니까 알 건데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여기는 지역이 어디고 금액이 뭐고 자, 이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세 번째 줄의 중간에 보실까요? 바로 이제 63조에 따라서 그 뭐 주택법인데 그건 놔두고요.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꼭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조정지역 이렇게 바꾸려나요? 투기지역 바꾸려나요? 아니요 투기과열지구 저기 주택법이니까 달라요. 그입니다. 투기지역 이런 거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라고요? 3억. 3억 이상. 옛날에 6억 초가 막 그랬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라고요? 3억 이상. 정말 3억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쪽입니다. 그래서 3억 이상으로 3억 초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완전 그냥 지뢰밭이라고 있습니다. 지구가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공시가격 그래도 안 되고요. 뭐 재산세 냅니까? 이럴 겁니다. 얼마라고요?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그리고 이상. 먼저 다 포함시키려고 3억도 들어간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억 이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어째 이걸 한 번도 안 내봅니다. 아주 중요한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274페이지 요놈 신고사항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신고할 거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험 문제 횟수로 봤을 때는 요놈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많이 나와봤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매도 매수는 누굴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의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누가 샀는지 신고해줘야 되겠죠입니다. 인적사 들어갈 거고요. 약간 생소한 것만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언제 계약서 썼니? 거래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실 것은 계약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요입니다.
여기는 거래계약 체결을 언제 해야겠다. 뭐 10% 받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날짜만 중요하지. 여기는 뭐 돈 중요하지도 않대요. 여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그게 아니라 중도금 뭐라고요? 지급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날짜. 지금 다 날짜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연월일 이런 겁니다. 10% 언제 받았니? 30% 언제 받을 거니? 그리고 잔금 마지막에 잔금은 남아있는 돈은 언제 받을 거예요? 이게 연월일이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3억 3천 뭐 1억 그리고 1억 7천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날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부동산 등의 뭐 종류가 다양하죠. 땅이요, 건물이요, 건물도 아파트요, 연립이요라고 종류 다양하니까 쟤네들 엄청 궁금한가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다가 이제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다르니까 따로 떼놨습니다. 괜히 그냥 개수만 그냥 늘어 보이네. 자 아래 보실까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리고 지번. 그리고 지목이라든지 면적, 지목은 또 28개나 되죠. 저것이 논이요, 밭이요, 대지요, 임야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공장용지 이러니까 지목도 뭔지 신고해라 합니다. 쟤네들 아주 궁금한 거입니다. 면적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요 면적 뒤에 종류 이렇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종류는 좀 독특하니까 따로 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시군구청에서 제일 관심 있어하는 돈입니다. 세금도 거기서 받을 거고 자 실제 무슨 가격? 실제 거리 가격. 여기도 이제 여기다가 예전 그러면 안 되겠죠. 입니다. 실제 거리 가격. 이제 합의를 본 가격이니까 여기다가 예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다 예정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자 이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 여기다 예정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재 5번 이제 아래쪽에 6번, 7번 이런 거 그냥 차라리 기억년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거래 가격인데 여기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요? 이사 언제 갈 거요? 아까 투기 과열지구하고 3억 이상이었을 때만 요 6번, 7번은 요거는 그때는 이제 신고를 따로 하라는 겁니다. 요게 소식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 정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입니다. 대출을 받을 건지, 적금을 깰 건지, 주식을 팔 건지, 막 거기 보면 사채도 있습니다. 바로 자금 조달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요? 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볼까요? 자, 입주 언제 이사갈까? 입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주할지의 여부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 언제 이사갈 거냐고 몇 년 몇 월 몇 일 이런 것들도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이었을 때라고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여기도 조건이나 기한 이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사자는 필요 없게 쪽입니다. 우리 개업의 윤종사 그리고 상호 전화번호 그리고 사무소 어디 있니 소재지 이런 것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신고하냐고 이런 놈들이 이미 시험 문제에 꽤나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긴 자주 나와요. 올해도 나올지 몰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자금 조달계 그리고 입주계 아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봤었던 거 그러면 지역이 좀 다르면 여기는 이것도 신고해라고 합니다. 그럼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 신고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자금 조달하고 유축계획 보실까요? 이쪽은 정말 한 번도 안 내봤고요. 꼭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투기 관료지구의 소재 다른 지역은 아니다. 그 아래 보실까 금액 얼마라고요?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아까 한번 체크해봤는데 그리고 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신고서 제출할 때 따로 서식이 있다고요. 따로 계획. 작성한 서면을 함께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하자고 같이 낼 거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아직은 계획을 못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서만 먼저 작성해서 내고 나중에 요 입주계획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고 그렇게 분리해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2번 나오죠. 별도로. 자, 별도로 안 된다. 이 소리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입니다. 뭐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할 경우는 요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우리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하게 없다. 꼭 이렇게 자꾸 낸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 있다.
그 편리 왜 안 봐주겠냐고 입니다. 거긴 얼마든지 봐주게. 아직 계획은 수립 못했네요. 이사 날짜 정확하게 못 잡을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신고서만 써서 내고 나중에 이놈은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 3번은 저 50일 이내 이런 거 꼭 정말 내볼 것 같은데 저 위에는 어느 지역에서 금액이 얼마요? 그 1번하고 5번, 3번 같은 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신고를 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매수인 외의자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낼 건데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제출할 경우는 우리 매수인은 그럼 이제 우리 개업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려는 자는 우리 개업이요. 그리고 거래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50일 이내에 아마 요 숫자를 좀 바꿔볼 것 같습니다. 30일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계십니다. 40일 그리고 50일 그러니까 60일 이내인데 여기다 60일 그건 말이 안 되게 쪽입니다. 지금 하루 남았는데 무슨 60일 이내입니다. 한 열흘 전에는 가지고 와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50일 이내 자 50일 이내를 꼭 박스를 좀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을 놓치면 그럼 51일째부터는 우리 개업이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다가 이제 우리 개업이 제출해야 된다 오려 이렇게 바꿀 겁니다. 우리 개업 가면 손바닥 뒤지가 더 맞고 한마디도 하면 이제 옥상 끌려가서 맞고 매수인 오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그럼 50일 말 50일입니다.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면 51일째부터는 누가 가야 되냐고 여기 나오잖아요. 매수인이 저기 세종시장님이 매수인 너한테 커피 타준대 네가 가라 그래야 됩니다.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뭐 한다? 제출해야 된다. 여기 매수인을 꼭 한번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다 50일까지는 우리 개업. 근데 51일부터는 누구? 매수인. 교통정리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내볼 겁니다. 가갖고 헷갈려갖고 왔다 갔다 골치 아프게 할 거냐고 합니다. 자, 세종시도 물어보면은 저걸 어떻게 합격했을까 해가지고 아주 한심히 합니다. 이쁘다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옥상에 끌고 가고 싶어서 아주 째려볼 겁니다. 합니다. 저래가 어디 합격했을까? 막 그럴 겁니다. 졸다가 합격했겠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건 몰라도 합격은 해. 그러면 됩니다. 그죠? 한두 번 해보고 우리도 아니까 뭐 그런 거 몰라도 괜찮어. 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자세히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다 실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뭐 신고 잘못해놓으면 뭐 담당자가 다 연락해서 요것만 좀 바꿔주세요 해갖고 또 안내해줍니다.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275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신고 방법 보실까요? 신고 방법도 자주 나옵니다. 방법도 알아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매도 매수인들끼리 둘이 벼루 시장 등을 통해서 둘이 부동산을 안 오고 둘이 거래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직거래 그래놨습니다. 그러면 둘이 와라 고소리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자 서명 날인 누가 하고 제출은 누가 제출하고 그걸 또 작년에도 또 냈었네요. 이거 아주 자주 내네 그입니다. 자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근데 제출 근데 여긴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그게 바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한다. X다 하기입니다. 그죠? 공동으로 제출할 이유가 없겠죠. 서명 날인은 공동이지만 갖다가 내는 것은 뭐라고요? 가위바위보. 그죠? 서로서로 그냥 알아서 둘 중에서 한 명이 내야지. 그 공동으로. 공동으로 가면 오른발, 왼발 발맞추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또 찢어지면 또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출한다? 1인이. 자, 그거 쉬우면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낸다. 서명 나르는 공동이고 내는 것은 한 사람이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뭐 요건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데 아까 또 봤었던 단독으로 거래를 신고하려는 자가 국가였을 때 아까 국가면 국가 혼자 네가 가서 신고해라. 그러면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신고서에다가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여기는 아예 그냥 매도 매수인 쏙 빼버리니까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신고하고 자 이건 뭐 국가 일이니까 니은보는 내볼 건 없지만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 디귿번에 아까 이제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혼자라도 와라. 혼자라도 안 오고 60일 같이 넘어가면 나중에 같이 500만 원 약화되려 얻어 맞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신고해주면 그 신고해준 사람은 이제 나중에 500만 원 약화되려 안 얻어 맞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는 단독으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제 서류가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고 강제적으로 서명 날인할 수가 없을 거니까요. 이제 여기입니다. 자, 신고를 거부하는 자, 뭐 사유서
요 사유서 꼭 밑줄을까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4번 사유서를 딱 빼버리고 거래계약서만 내면 된다. 아니다. 왜 혼자 왔냐고 사유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식도 없는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써라 그입니다. 아,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뒤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하여튼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4번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거의 자세하게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이제 일방이 이렇게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여기도 단독에다가 꼭 밑줄을 하실까요? 근데 전자문서가 될까 안 될까요?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서명 날인을 바로 공인인증서로 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다른 사람 우리 매수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매도인 신고 안 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낼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자,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인터넷 세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워할 겁니다. 이걸 정말 자주 냈었다가 최근에만 거의 안 내고 있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맞들려서 막 두세 번 연거푸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했을 때 매도 매수는 쏙 빠져라.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만 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봤던 문장이죠. 첫 번째 그때 개업 공인주사.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하라고요? 공동. 자, 세트로 꼭 연결해 놓으실까요? 두 번째 줄에 공동, 자, 세 번째 약간 앞쪽에 공동, 공동이면 공동으로 신고해, 그입니다. 1인이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했던 공인중개사는 바로 여기는 개업은, 여기도 500만 원이냐 과태료도 맞습니다.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니은번, 디귿번은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디인. 자, 매도 매수인을 대신해서 데타가, 가부를 대신해서 데타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소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기억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또는 우리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제 신고할, 여기는 대행입니다. 그러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없다 그러면 X겠죠. 대리가 왜 안 돼? 대해. 자, 그럼 이제, 자, 이 경우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고서, 자, 신분증명서를 자, 신고관청에 뭐하고 보여주고, 이거 대리인 겁니다. 가부를 대신해서 병이 가면 병이인.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자, 가번에, 나번에, 나눈 사람들, 매도 매수인에 뭐하고 뭐하게입니다. 자, 대리할 때 보통 위임장, 이런 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번이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가번에 보실까요? 신고서에 제출을 받은 거래 당사자의 잡필 서명이 있는 뭐 위임장. 여기 위임장에다가 꼭 묻혀놓을까요? 매도 매수인 거 다 있어야 됩니다. 자, 둘이 다 안 오니까 매도 매수인의 위임장 있어야 되고요. 매도는 홍길동을 이몽룡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춘향이가 가면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자, 나번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뭐라고요? 사법. 그게 또 주민등록증 막 세 개를 끄집어 내놓고 그러면 저것도 한정지산자 그럴 겁니다. 매도 매수인 거는 복사를 해오고 그리고 매도 매수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 그거 복사해서 매도 매수인 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본인 대리는 직권 내놓으면 되고 신분증명서 그걸 끄집어 내놓고 그게 또 세 개 복사한 거 다 내놓으면 안 되고 그입니다. 하나는 본인 거 내놓고 두 개는 복사해서 내놓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 개업 공인주사의 대행 보실까요? 우리 개업도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소속한테. 중개 보존한테는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쉬운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개업 공인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라고요? 소속. 자, 이건 너무 쉽지만은 쉬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중개 보존도 거래 신고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저 끝에 있네요. 소속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중개 보존 안 돼. 너는 커피나 타고 있어야 되고 어디 나가려고 합니다. 콧바람 못 쐰다고 했습니다. 소속만 나가서 신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걔는 또 그냥 구청 간다고 하더니 시청 간다고 하더니 하루 내내 안 올 겁니다. 어디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소속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남재 두 번째 줄에 볼까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소속만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가 항상 가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관청에다 보여주고 사장님 거 필요 없고 매도 매수인 것도 다 필요 없고 여기는 위임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업하고 똑같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부동산 거래기와 정보 시스템. 저기 이제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가서 정보 시스템 있습니다. 그걸로 신고하면 신고를 한 걸로 보겠다. 신고서 써낸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인터넷으로 서식이 쫙 열리니까요. 신고서 낸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다 안 갑니다. 뭐하러 시공구청 그렇게 돈 버리고 그리고 시간 버리고 가냐고 다 인터넷으로 사무소에서 하지 고스입니다. 아니 아까 봤을 때 이제 거래 당사자 중 아까도 한번 나왔었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이때는 정보 시스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이제 뭐 신분 확인 이런 것들 앞에서 봤으니까요.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77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꼭 이렇게 내용이 하나는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식 작성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꼭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정도 개입니다. 먼저 뭐 첫 번째는 어렵지 않고요. 사인 간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해당 기업공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거래를 중개했던 개업이니까 당연히 우리 개업이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신고필증 받았는데 검인 또 받아야 된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그래도 시공구청도 번거롭고 이미 신고받아서 다 조사했는데 또 검인을 또 그런 거 아니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하면 신분증명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4번도 그냥 편하죠. 그 다음 이제 5번, 네 번째도 국가 등의 신고를 오히려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국가 등이면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실까요? 신고 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안 들어갔었던 거라서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 무슨 거짓신고 이런 것들만 감경 면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왔을 때가 조금 까탈스럽게 있는데 바로 5번 이것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보고 이제 자, 뒤쪽에 서식을 한번 보실까요? 요 서식에서 꼭 한 문제가 거의 나올 정도입니다. 한번 서식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보시면 이제 매도인 누구고 아까 인적사항이겠죠.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하면서 이제 성명 쓰고 외국인 외국인 같은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 쓰고 국적까지도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인적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매수인 박스에서 꼭 조심하실 게 이미 시험 문제 내봤지만요. 자금 조달 그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3억 이상이고 투기 과열지구다. 그때 이제 입주계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서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써서 내라 하게입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은 자금 조달 그 3번 아래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이면 왜 토지를 매수하는지 그 용도를 여기다가 체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박스 볼까요? 집 지을 거예요? 죽어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그 밖의 주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이 거기에 안 들어가면 다른 주택. 그 다음에 골프장, 레저용, 상업용, 그리고 공업용.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용도지역에서 봤던 용도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밖의 용도면 그 밖의 용도에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외국인 같으면 요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체크 안 하면 또 신고 못 해. 결실입니다. 접수 자체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볼까요? 우리 개업 공인사의 바로 인적사항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가장 마지막에 유소수일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아까 이제 거래 대상 종류 아까 뭐 세 번째 정도의 종류 있어 쪽입니다.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인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공급기야 뭐 입주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거래 대상 면적 그 다음 이제 물건별 아까 거래 가격 제일 관심 있을 거다 거래 가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아래쪽에 이제 종전 부동산 여기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만 분양권 말고 입주권만 써야 된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입주권은 종전 토지가 있잖아요. 분양권은 옆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 종전 토지가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입주권일 경우에만 입주민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는 입주권일 경우만 적어라 하기입니다. 저기 이제 아주 너무 적게 보여서 잘 열 번째로 안 보일 건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계약. 그리고 누가 신고합니까? 자, 매도 매수인이 신고 여기 이제 서명 날인한 경우는 우리 개업을 안 통했을 때는 둘이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와서 공동으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매순이 개업을 찾아갔다. 그럼 누가요? 누구만? 개업만. 매도매순은 아예 쏙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서명 날인해서 내면 세종시장님 받아라 그러면 요게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요 빡빡하게 요걸 다 채워야 됩니다. 근데 검인 내용은 여기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서 279페이지가 좀 너무 많이 그냥 상당히 복잡할 건데 먼저 그 유의사항에서 5번 정도로 약간 박스 위에 있네요. 그 유의사항 5번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사항 우리 종류가 공급계약이었을 때 분양 분양인지 요거 이제 내용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 또는 전매계약이었을 때에는 물건별 거래가격 중에서 총 거래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요 부가가치세를 포함인지 제외인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꼭 쇼무지 됩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실제 거래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이라고 제외라고요? 포함. 포함입니다. 글자가 너무 적어갖고 안 보여 이러지 마시고요. 그 쇼무지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포함한. 포함한 금액을 다 적으라는 겁니다. 자, 금액도 커지겠네.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다음 만약에 이런 공급이 아니면 분양이 아니면 게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집은 게입니다. 현재 있는 집은 자, 거래상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뭐 한다? 제외한다. 이거 꼭 바꿔 놓습니다. 분양에다가 제외. 그리고 그 외에다가 포함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5번 거기 이제 제외인가 포함인가 자 그걸 잘 한번 나누어서 생각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자주 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작성 방법에서도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있는 279페이지 요 놈도 이제 한 문제를 낼 정도로 우리가 신고 방법 모르고 틀리면 절대 안 되니까 요 놈은 꼭 따로 한 문제를 꼭 냅니다. 꼭 그리고 옳은 거 해갖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작성 방법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고요. 근데 7번. 요것도 이제 자주 내는데. 자, 먼저 거래, 계약 대상 면적. 면적에다가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여기 이제 건축물의 면적의 집합 건축물. 그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적을까요? 공용 면적 적을까요? 연면적 적을까요? 아니, 다 적을까요? 여기입니다. 무슨 면적만 적고, 전용 면적만 적고, 그러니까 아파트에다 무슨 연면적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적고 그렇게 적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면적만? 전용 면적.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대지권은 빼라 그 소리입니다. 전용 면적을 적고 그리고 그 밖에 그러면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들입니다. 저기 다가구 이런 주택은 그입니다. 자 거기는 무슨 주택? 여기는 연면적입니다. 단독주택.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이면 그거 다. 이어놓은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바꿔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파트에다가, 자, 집합건축물에다 연면적,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저기 25층까지 아주 하루 내내 써도 안 될 겁니다. 니 집만, 니 집만. 그리고 밖에 거 말고 전용 면적만,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아래쪽에 8번이나 9번이나, 그리고 10번, 요 세 개는 쭉 한번 동그라미 다시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10번째, 종전 부동산 난에는 분양권 이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종전 부동산 난에는 입주권. 저기 10번째 있잖아요. 바로 왼쪽에, 바로 거기 종전 부동산. 여기 입주권만. 종전 부동산 있는 것은 입주권이지 분양권이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딱 두 개 정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뒤쪽은 해제 등의 신고가 또 나오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번 이제 잘 정리를 좀 해놔야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271페이지 조금만, 조금 몇 개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자, 271페이지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내용 어렵지 않는데요. 부동산, 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부동산, 그리고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자, 부동산을, 그리고 거래했을 때는, 그리고 신고하십시오. 근데 여기도 이제 부동산 중에도, 여기도 자주 냈었는데요. 아까 보셨네요. 토지하고, 그리고 건축물만, 토지하고 건축물만 신고를 하라고 했지. 요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임목. 시험문제 임대받고 임목 아닙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투기도 안 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문제가 중개대상물을 신고한다. 아니요,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고 안 합니다. 중개대상물 말고 저 앞쪽에서 중개대상물 그놈 말고 토지하고 건축물 돈 되는 이런 것만 신고할 때 누가 나무래, 누가 공장이래, 광업재단이래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거래가 거래면 막 전세
지상권, 지역권, 막 저당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거래는 매매만, 요 매매만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뭐 신고할까요? 아니요. 전세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도 아닌데 지상권. 자, 좀 이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요것도 거래면 유상이라고 신고할 건데 안 해. 그리고 저당권도 신고 안 합니다. 저당권도 신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안 하는 거 아니고 내 교환도 이렇게 교환 같은 것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증여. 증여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증여 같은 것은 뭐 상속도 당연히 신고 안 하겠지만 증여도 신고 안 해. 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신고를 언제 할까요? 신고 시기 있을 겁니다. 여기다 잔금 그러면 만든다고 했습니다. 계약 합시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날짜 지금 하루하루 세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늦으면은 5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을 거예요. 계약 체결을, 자, 계약일을 그래도 괜찮을 건데, 계약 체결을부터 얼마라고 했습니까? 60일. 원래는 여기 30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짧다고 60일로. 여기다 2월 그러면 안 됩니다. 2월하고 60일은 달라. 하루하루 날짜를 세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 날짜 쓸 때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60일 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들어가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월요일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안에는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었을 때만 다르지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정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고 관청. 신고 관청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봤고요. 신고 관청은 부동산 등이지. 자, 물건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다 중개사무소. 거의 대부분 같을 겁니다. 어차피 뭐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시에 있는 물건만. 아니요. 옆에 대전 물건도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의 소재지, 자, 부서지. 아마 시군구청은 이제 아니까 안 얘기를 하는데, 소재지의, 그리고 우리도 제일 편하죠. 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가깝지. 다른 지역은 국토교통부, 그러면 세종시가 어디로 과천청사 싸들고 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신 분도 많습니다. 입니다. 엄청나게 막 청사 크다고 해도 감을 못 잡습니다. 자꾸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청사 크다고 해도 안 봤으니까. 입니다. 우리 맨날 보니까 아실 겁니다. 바로 시군구. 자, 요게 이제 신고관청이라고 했는데, 자, 신고관청은 시군구이긴 한데, 어디냐고요? 부동산. 부동산이 맞습니다. 자, 아마 또 내볼 건데, 중개사무소 아니다. 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말고 물건입니다. 대전에 중개사무소 있고 물건은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시로 와라.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주소지 왜 사람을 따라가 자기 무슨 양도소득세 내니? 그 소리입니다. 요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재, 자, 세 번째가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신고 대상. 이렇게 신고 대상. 요 신고 바로 대상 계약. 요 신고 대상 계약. 요 놈이. 자, 우리 시험 문제 아마 여기는 꼭 내볼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매매인데 토지하고 그리고 건축물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의 매매. 요 토지 건축물의 매매. 자, 요 놈이 이제 확실하게 아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해라.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아까 박스에 안 들어가 있을 쪽입니다. 어차피 뭐 토지하고 건축물 임목의 매매,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 그러면 그거 안 들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급. 자, 부동산할게 공급 만들어서 받는데요. 공급계약.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급계약에서는 8개. 이렇게 8개 법률이 있었습니다. 꼭 8개 법률. 그리고 빈집이 최근에 새로 들어오면서 그놈도 꼭 시험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기 박무각 교재는 그 빈집을 빼갖고 그냥 수정을 잘못했고 그 법이 빠졌는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재는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거 사지 마시라고 합니다. 괜히 또 어디 막 좋은 교재라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디 집에 가보시면요. 막 4종 세트가 집에 이제 다 꽂아져 있어갖고 그거 막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어디 막 교재가 남의 덕이 막 좋은 것 같아갖고 어디 뭐 어디도 막 요것도 막 박목다 사놓고 제가 어디 막 요 저 뭐 서경석이 나오면 막 그런 거 다 사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거 하나 봐도 그냥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한 놈만, 주유소 습격 사건입니다. 한 놈만 요거 죽어라가지고 패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합격합니다. 이거저거 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고 될 일이 아닙니다. 괜히 그럼 한두 번도 못 보다가 괜히 더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 놈을 계속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나머지 이제 공급계약, 이제 우리가 배우는 아까 주택법. 주택법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집 엄청나게 받는 주택법. 주택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법으로 집을 공급받는다. 신고해. 고수리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법. 환지 받거나 아주 이쁜 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환지 배웠잖아요. 환지.
판지 토지를 사업해서 교환해 주겠다. 아주 이쁜 토지로 바꿔주겠다. 환지 그입니다. 환지도 당연히 땅 받으니까 신고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아파트 바꿨네, 헌집 주고 새집 바꿨네, 도심이. 우리가 다 배운 법이니까 요건 알 수가 있고요. 도심이 주거환경, 주거환경 그리고 정비법 그입니다. 정비법. 이런 법률도 여기도 당연히 정비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네 신고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네 번째가 이제 새로 들어왔다 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빈지.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빈지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 자, 이런 법률 명칭은 안 바꿀 거니까 빈집이 어쩌고 나온 마저 이런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자, 법률을 그냥 더럽게 길어가지고 주택정비에 관한,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정비에 관한 바로 특례법. 자, 빈집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고해라. 자, 좀 이따 이제 다시 뭐 선정대 집에서 요 놈은 사업시행 인간과 관리처분 인간과 이런 게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공공주택. 여기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공공주택, 그렇죠.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 또 건축물이 하나 있었죠. 건축물. 자, 건축물의 분양. 그입니다. 건축물, 의리. 그리고 분양의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양에 관한. 자, 분양에 그리고 관한 법률. 자, 분양에 관한 법률. 아마 이 공법에서도 가끔씩 이런 법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분양에 관한 법률도, 이 관한 법률도 이제 여기도 신고해라. 그런데 여기서 건축물은 상가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상가. 주택은 없다. 주택은 뭐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나올 거니까 이놈은 상가만 들어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그 다음 이제 택지하고 이제 산업유지가 나올 겁니다. 택지 개발. 이제 땅이 나오는데 택지 개발. 그리고 촉진법. 우리 옛날에는 이런 법률이 없었으니까 택지 개발 촉진법을 신고 안 한다가 맞았습니다. 이제 해야 돼. 택지 개발 촉진법. 자, 우리 주변에도 택지 개발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그건 뭐 산업은 정말 괜찮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공장, 산업입지. 공법에도 이런 법률 많이 들어갑니다. 산업입지 및 그리고 개발입니다. 산업입지 및 그리고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개발에 그리고 관한 법률도 여기도 들어간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률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선정대. 아까 선정대 지위였습니다. 바로 지위. 요 지위에 바로 매매계약. 물론 지위에 매매계약도 들어간다. 그입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아까 요 여덟 개 모두 들어갑니다. 주택법 등으로. 자, 주택법 바로 이제 등으로. 바로 이제 공급받는 자로 뭐가 됐다고요? 선정대. 자, 요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정된 지위에, 그 지위에, 그리고 매매계약. 이런 것들 이제 뭐 한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로 당첨자가 돼서 선정이 돼서 그 지위를 사온다는 겁니다. 요것도 신고해. 요거는 현재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만들어서 주는 거고. 그리고 요건 아직 땅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선정만 돼 있다는 겁니다. 청약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나 선정됐다.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나 뭐 하나 받았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비법, 정비법하고 이제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냥 줄이겠습니다. 그냥 빈집, 빈집 그리고 특례법. 빈집이 소규모 이런 소리입니다. 특례법.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시기가, 시기가 이제 다른 게 언제 헌집 주고 새집 받니? 여기서 이제 하나는 관리처분이고 하나는 관리처분이고 하나는 바로 사업시행인가하고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번에 한번 했을 건데 이제 조금 한번 공법 한번 돌아보니까 바로 정비사업, 이렇게 정비사업의 이제 과정이 좀 나올 건데 오늘도 여기 사업의 과정 그리고 우리 신문 쪽에서도 재건축은 어떻게 간대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모르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공법 쪽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 그냥 쭉 배우다가 다음 주에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리가 안 될 건데요. 아, 먼저 첫 번째 큰 기본 계획을, 자, 기본 계획을 막 10년 단위로 시장 등이 막 수립을 할 겁니다. 근데 10년 단위로 그러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마다, 5년마다, 이렇게 이제 5년마다 뭐를 해요? 타당성. 타당한지, 그러면 저기 A 지역을, 저기 이제 저기, 우리 예전에 그 학원 있었던 이제 그쪽에 뭐 나성동인가요? 거기 이제 사업하려고 했다가 거기 안 맞는 것 같다.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정천동만 할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다시 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5년마다 타당성을 이렇게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정비 계획을 아니면 정비 구역을 먼저 수립할까요? 안전진단을 먼저 할까요? 안전진단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계획 수립해 놓고 안전진단 해보니까 건물 멀쩡하대.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안전진단.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막 때려 부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해봐야 돼. 좀 안전진단 합니다. 안전진단에도 아주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기 방송에도 보게 되면 안전진단 하는데 수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막 몇 억씩 들어가고 고비용 때문에 막 논란이 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안전진단에서 바로 이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조심할 게 안전진단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어느 놈 하나는 안전진단하고요. 하나는 안 해요. 그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면 이제 집들이 그냥 엉망이요. 집이 엉망이요. 그런 집은 안전진단을 굳이 해야 돼요. 저기 초가집 가서 안전진단 할래요? 아니죠. 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어느 지역이겠냐고. 근데 그렇죠. 안전진단은 그냥 안 하는 거는 그럼 안 하는 거는 뭐를 안 할까요? 재개발은 안 하죠. 그입니다. 여기는 집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엉망. 다 집이 엉망. 거기도 나오잖아요.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아주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엉망이고 집도 엉망이고 엉망이면 가야지. 그걸 뭔 진단하냐고 돈 꽤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멀쩡한데 건물을 막 때려 붙겠다고 합니다. 저거 그냥 30년 더 갈 수도 있는데 건물을 때려 부수자고. 난리치면 안 되니까. 그죠? 자원이 영구적입니까? 그입니다. 우리 자손들도 써야 되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해본다는 겁니다. 요 놈입니다. 근데 안전진단 했을 때 A, B, C, 여기까지는 아예 건축 안 합니다. D급, E급. 이 정도가 나왔을 때 그럼 공사합시다 라고 해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었을 때 가는 거지 무조건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건축 30년 된다고 왔는데 건물 안전진단 해보니까 튼튼하네? 이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이 수립됐대 뭐 안전진단 한대 여기다가 투자하면 바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대출 잔뜩 그러면 대출이자 못 내고 신용불량되고 저기 이제 고기잡으로만 다니고 이러면 난리가 난다. 이 정도니까 그냥 저녁마다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폐가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진단 해보고 나서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 추진인원도 없는데 여기서 왜 사?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뭐 재건축 얘기 나오면 뭐 지읒자만 나오면 갑시다. 가기는 뭘 가게입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죽고 싶어서 가십니까? 그입니다. 무지하게 돼. 그리고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들은 아예 한참 동안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아주 그냥 붕괴 위험이 있고 그런 집만 막 바람이 좀 흔들려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되고요. 저 아주 멀쩡해 그러면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좀 걸고 살아야 이제 나중에 가라 이럽니다. 안전진단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정비 계획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럼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사업할 거요라고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데 뭐라고요?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여기입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과반수면 돼요.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제 다섯 글자니까 뭐 다섯 명 이상 하면서 뭐 조합 수립할 때 다섯 명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직은 안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요 과반수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합. 근데 이제 조합이 설립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합니까? 확실하게 이제 가요. 여기는 막 75% 4분의 3 정도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재건축을 가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른다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정말 오른 시기가 여기라고 합니다. 위험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추진위원회 요거 경축 달면 안 돼요. 그럽니다. 이거 뭐 여기다 경축 달아놓으면 못 갈 건데 여기다 달으면 뭐 하냐고. 요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에다 진짜 경축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막 현수 막 걸어 넣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관심 있는 사람들 엄청 오니까 그때 얼른 팔고 나오라는 겁니다. 안 좋으면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자 좋은 지역은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눈만 뜨면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초사방지로 떨고 팔면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좋아 그러면 여기서 잽싸게 팔고 와야 됩니다. 이제 점점 떨어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삽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입니다. 이게 지금 다 조합이 한다고요. 사업 시행.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분 누군지 저기 레미안이 공사할 건지 요즘 막 더 샵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롯데캐슬 다 밀어버리고 그 악랄한 것들 밀어버렸습니다. 바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건데 시공구 가서 인가를 받게 될 건데 삽질할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공사할 사람, 자 공사 시행자입니다. 공사 시행자를 정하고 아까 이제 봤네요. 정비법인가 빈집법인가 하나는 사업시행인가였다는 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 이제 분양 신청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막 공고일자도 있고 뭐 연장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 아마 이제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관리처분인가, 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인가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호수, 동호수 지정해서 이제 동호수 떼서 주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처분이 바로 뭐 관리처분. 여기가 이제 헌집 주고 새집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사 갑시다. 그리고 철거 합시다. 2주에서 철거. 여기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딱 겨울에 걸리면은 무조건 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합시다. 입니다. 이제 공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입주권. 입주권이었었고요. 입주민이 받는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이제 일반 분양, 요 중간 사이에서 이제 나머지 입주민들한테 동호수 다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죠? 좀 추가적으로 남은 돈이, 남은 거라든지 용종지를 많이 안 빼먹었으면 여기서 이제 일반 분양 받습니다. 일반 분양. 근데 요 일반 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리 가격도 있을 거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권리가격 평가하는 것도 아주 그냥 여기도 첨예하게 막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합 쪽에서는 요 조합 설립 정도에서 조합 설립 정도에서 감정평가해야 되지 않냐고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야 누구는요 입주민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계속 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관리처분 때 요 관리처분 때 권리가격 정합시다. 감정평가합시다.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너무 여긴 너무 빠른 것 같고 여기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격 평가하는 시점 여기다가 딱 정해놨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삽질할 사람 딱 정해주면 거기서 감정평가해서 대지권 얼마고 건물 얼마고 해서 이제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여기서 이제 거기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건물 다 지었어요. 준공.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게 바로 준공검사. 그다음 이제 열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 이제 거의 필요 없고요. 이전 고시에서 이전 등기. 그럼 이제 우리 입주민한테 그리고 분양권 받은 사람한테 등기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네요. 저기 가등기 담보도 요구하더니 청산계입니다. 줄 거 있으면 더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돈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내. 해서 바로 청소한 과정을 이렇게 모두 거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괜히 공법이고 자 그러면 아까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는 여기가 이제 선정된 지위인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언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언제냐고 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요 아니면 관리처분인가요? 여기가 분명히 내볼 겁니다. 여기가 관리처분. 관리처분. 자 전번에 해봤는데 또 헷갈리시나 보네. 관리처분. 이거 계속 발목 잡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바로 인가를 통해서 이제 바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게 바로 여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빈집은 언제라고요? 빈집은 이거 집을 밀어버린 다고 안 했습니다. 삽질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수리만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공사를 할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이거는 집을 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밀어버리니까 관리처분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빈집은 안 그래요. 그냥 집이 비어서 그거 수리해서 다시 여기는 주는 게 바로 이게 재생사업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건 뭐라고요? 사업시행 시기 분명히 바꿔볼 겁니다. 아니 둘 다 똑같다고 아닙니다. 사업시행 여기는 뭐라고요? 인가로 바로 취득한 자 여기서 이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바로 시기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집이 집이 좀 비어서 좀 빠른지 여기 좀 빠르고요. 그리고 정비법은 절차 계속 가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았다. 자, 분양 신청 받은 후에 바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합니다. 요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신고 대상 이런 것들은 인적상 소재지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써볼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도 분명히 한 문제들은 꼭 나오니까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해제 등의 신고가 조금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리고 토지거래가까지 쭉 한번 가볼 거니까 한번 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보실 때 계속 어려워하시니까 요번에는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